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요식업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재작년에 19년도에 이제 공고문을 보고 이제 좀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제주도에 머무르면서 개인 사업도 하고 있었는데 좀 좋은 기회로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 그 글을 보고 바로 한 2개월 동안 준비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내 말은 언제부터 우선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좀 더 힘이 되고 좀 어려울 때도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혼자 했을 때는 아무래도 약간 무료하고 좀 심심한 거 많이 있었는데 안 될 때는 더 이상 혼자 머리를 더 쥐어 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안 될 때는 서로 약간 컨설팅을 원래 남의 가게 잘 봐주잖아요. 컨설팅 같은 거 해주고 뭐 배달 잘하신 분한테 배달 배우고 택배 하시는 분한테는 택배 배우고 그래서 현재 장사하시는 분한테는 장사 배우고 막 그런 식으로 좀 더 배우는 게 하나씩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예? 혼자라서 힘든가요? 아니,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아, 그래도 같이 그 힘든 걸 알아야 돼. 아, 같이 살아야지. 아, 그래요? 외로우세요, 요즘? 티나? 티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손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네. 이분도 혼자라서 힘든지 한번 나와주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야, 의상이 이 외국 영화에서 보면 목장 주인 같은 느낌. 그러네요. 네. 농부 컨셉입니다. 아, 농부. 네. 아, 과연 뭐 하시는 분인지 본인 소개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바른 농부 영농조합법인 대표고요. 네. 아, 올바른 농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문희선이라고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농부도 있나요?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그죠? 네. 근데 저희가 이거 이름을 지을 때 친환경 농부들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부가 되자라는 결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붙는 농부장이라는 거는 네. 뭐 쌈장, 고추장, 된장 같이 이렇게 먹는 건가요? 장은 농부장이요. 네. 다시 말하면 파머스 마켓, 영어로 파머스 하면. 마켓. 네, 오. 농부들이 모여서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주로 감귤을 주로 맡아서 하고요. 그죠. 네, 저희 남편이 이제 블루베리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에서는 감귤이라고 하면 좀 흔한 네. 과일이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예, 맞아요. 그럼 좀 이게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을 시작했어요. 아, 친환경? 네, 저희가 친환경을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되는데, 네. 그전에는 아빠가 관행으로 농사를 지으셨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농사를 제가 맡으면서 너무 그 경쟁자들이 너무 많고 그렇지, 그렇지. 네, 상인이든 공판장이든 내면 가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친환경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서 접하면 친환경 혹은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너무 농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셔가지고 좀 그렇지. 힘든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제가. 맞아요. 네. 선택의 후회는 없으세요? 오히려 저는 친환경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됐어요. 예. 그분들한테 제가 귤을 항상 보낼 때 건강하세요라고 이런 멘트를 적어서 보내거든요. 예.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근데 옛날에 관행귤을 물론 관행귤이 건강에 안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저의 양심에 따라서 저는 이거를 정말 내가 직접 키우면서 건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이걸 드리면서도 자부심이 있고 또 그분들이 또 이걸 드시고 건강해질 거라는 그런 어떤 희망, 그런 바램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오히려 저 자신이 좀 더 당당하게 그분들한테 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친환경을 하면은
아, 사실 좀 손이 더 가고 인건비가 네. 더 들어가고 힘들잖아요. 네. 네. 비싸지잖아요. 아, 나 너무 막 직선은 아, 네. 막 물어보죠, 맞아요. 그죠? 근데 친환경 저 친환경 한다고 해서 뭐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그런 거는 아닌데 네. 이제 생산량이 줄어요. 그렇지. 생산량이 줄어서 당연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좀 비싸질 올라가지. 수밖에 없거든요. 농부들도 그게 생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또 찾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 대표님은 우리 주제랑 맞지 않아요. 왜요? 아니 혼자라서 힘든가요? 뭐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데 지금 뭐 대표시고 그럼 뭐 직원들과 함께하는 거고 아이고 이제 친환경 소리 하시네. 함께하시는 분들이 있고 장을 열면 혼자 장을 열어? 여러 명과 함께하지. 네. 아 맞아요. 지금은 모여서 한 팀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가 각자 혼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네. 힘드니까 모인 거거든요. 그치, 그치, 네. 그치. 정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나 혼자 농사 지어서 다 팔고 돈 많이 벌면 이런 걸 왜 하겠어요? 장터를 운영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힘들어요. 힘들죠. 네,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또 그분들을 다 이렇게 장터에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리고 여기 장소를 구하는 거 그리고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 거 그것도 예. 또 이 농작물에 대해서 이해를 또 시켜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치, 예. 그렇죠. 농부님들도 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고요. 정말 많은 그 뒷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어려움과 또 수고로움과 귀찮음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농부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저희는 2018년도에 로컬푸드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어떤 이제 교육이었는데 모여서 한 그때 농부님들이 친환경 농부님들이 약 200명 정도가 거기에 참여해서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2년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목표했던 어떤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농부님들을 뿌뿌리 흩어지게 하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농부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는 한 17농가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름도 우리가 지었고요. 장터의 규칙도 우리가 지었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을까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그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농부님들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뭔가 계속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장터예요. 농민상에는 계속 1년 동안 계속 상품을 낼 수는 있지만 소비자를 직접 만나긴 어려워요. 농부님들이. 근데 장터는 농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어요. 농부님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건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먹으면 좋고 어떻게 생산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소비자도 그걸 들으면서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먹으면 더 좋겠네요. 그럼 이런 건 안 나오나요? 라고 서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농부님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그리고 이걸 생산하는 동안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의 이벤트예요. 예를 들면 이제 보리 불리기 체험 같은 걸 저번에는 했었거든요. 농부님이 농사지은 보리를 갖고 와서 아이들이 직접 보리를 불려보는 거예요. 보리를 왜 불려요? 그 쭉정이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바람에 이렇게 보리를 불리는 콩 불리듯이 이렇게 나는 물에다가 불린다. 나는 물에다 불려서 요리 연구가님들과 함께 이 농산물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테이스팅을 하게 도와드리고 또 집에서 실제로 사용해서 먹어볼 수 있도록 그런 과정까지 이렇게 이벤트로 넣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그 할머니들이 사시던 만들던 그 음식을 육지의 그 젊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주에 소비자분들께서 모르는 로컬 채소들이 많은데 이런 기회 빌어서 이색적인 식재료들을 좀 알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농부님들이 직접 생산한 거를 가지고 나오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중보다 더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신선한 거, 바로 수확해서 바로 가져온 거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농부 이렇게 오늘같이 부엌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미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메밀하고 꽃메리거든요. 메밀을 다양하게 먹는 방법을 안내하고 또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띵동 하면 새벽에 신선한 농산물이 그치. 오는 거를 경험한 세대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멀리까지 찾아가서 농부에게 직접 농산물을 사게 하는 이 방식, 혹시 뭐 예를 들면 뭐 온라인을 납품한다거나 뭐 배송을 돈다거나 이런 요즘 온라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농부님들의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해드리는 게 또 저의 역할이기도 하고 도와드려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무엇보다 오프라인을 고집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느낌? 협력하고 있다는 느낌?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늘 주제랑 딱 맞네. 그러니까. 아, 그래서 모셨구나. 그럼요. 난 이분이 왜 나왔나 했어요. 혼자 있지도 않은 분이.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만. 오늘 이 커피는 네. 페루 쿠스코에서 네. 길진 하지만 어려워요. 어렵죠. 네. 안데스의 선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네, 커피인데요. 커피가 사실 재배할 때 생각보다 농약을 많이 친대요. 비료가 아니라 농약을. 네, 그래서 근데 이 커피는 옛날 선조들이 쿠스코 시대 선조들이 지어온 친환경 방식 그대로 와, 재배한 커피라고 진짜. 해가지고 오늘 딱 친환경과 어울리는 분께 그렇죠, 그렇죠. 네, 친환경을 하시는 분께 친환경 커피를 한번 맛을 감사합니다. 보시죠. 예. 나도 맛이 궁금하긴 하다. 친환경 커피. 맨날 좋은 거 드시니까. 진짜. 너무 어때요? 시원하네요. 맛있죠? 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제 농민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 개념이 약간 조금 없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한번 재배해서 확 풀면 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반 직장인 월급 이상은 되나 그게 궁금해서. 네. 제주도든 어디든 마찬가지긴 한데 네. 농사라는 게 1년 농사를 지어서 한 해 농사를 지은 거를 이제 판매하고 나면 그 판매한 그 돈으로 또 1년을 그치. 버텨서 또 그거를 농사를 짓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거든요. 네. 특히나 제주도는 다품종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되게 단일 품종을 대량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친환경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그 해에 농사 그 가격이 좋으면 거의 도박처럼 대박이 터지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 돈을 그렇게 벌어요. 그럼 그걸로 내년 농사도 짓고 그동안 저었던 빚도 좀 갚고 이런 이제 형태가 되는데, 계속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 농부님들이 빚 없는 농부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제주도가 또 부채율이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로컬 푸드를 해서 농부님들이 매번 매월 계속 수확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그 매번 수확하는 걸 매번 팔 수 있다면 그치. 네, 그게 1년 동안 한꺼번에 벌 거를 좀 나눠서 생산할 수 있다면 이런 이제 자금적인 부분에서도 좀 부담이 덜하고 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농부님들 중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농가들이 많아요. 대량 생산 농가들보다 다품종 소량 생산 농가가 많은 이유가, 그분들도 처음에는 한 작물만 그냥 딱 시기만 나오면 판매하는 그런 농부들이었는데, 농부장을 하면서 계속 농부장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팔리잖아요. 팔리니까 용돈이 돼요. 그죠. 예, 그게 되고 또 농부는 그걸 가지고 생활비를 하고 또 다른 걸 심어서 또 그 다음 장에 가지고 나올 걸 계속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어떤 한 농부님은 1년 내내 수확을 하세요. 와. 1년 내내 500평에서 1년 내내 수확을 하시고 1년 내내 소득을 얻으세요. 그게 작년에 그분 소득이 이런 말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해도 되겠죠? 거의 1억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농부님들이 이런 장터를 같이 참여하시는 이유가 혼자여서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혼자 이거 하라고 하면 힘들겠죠. 못하죠. 저 혼자 했으면 이런 거 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는 농부장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오시는 건 아니에요. 농부장을 여는 이유는 농부들이 모여서 하루 즐겁게 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 시작이 그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루 농사일을 손에 놓고 각자 생산한 거 갖고 나와서 어떻게 농사 지었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판매도 소비자들한테 판매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쉬는 거거든요. 힐링을 하고자 여기를 만든 거예요. 처음 시작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마음을 계속 끝까지 가져갈 생각이고요. 농부님들한테 저희는 장터에 나오세요. 이번 장터 있어요. 할 때 항상 놀러 오세요 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농부장에 나왔을 때 다른 농부님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 힘든 거야. 하지만 같이 모여서 이런 걸 하면서 재미가 있고 또 소비자를 만나면서 그 사람들한테 나를 알릴 수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뭐 하시는 분인지 얘기도 안 해주고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내가 맞춰야 될 것 같아. 내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PD가 맞춰보라는데 과연 뭐 하시는 분 같으세요? 일단은 네. 약간 선생님? 느낌 있어. 그치, 그치. 따뜻한데도 약간 까탈스러운. 우리가 모르는 까탈스러움이 있는 그런 여고 선생님, 맞죠?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하셨구나. 네. 산부인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한 3년 정도 됐어요. 제가 이렇게 의사 생활을 할 때 네. 너무 이렇게 조직 문화가 딱딱하고 약간 상명하복식이고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가게를 내 거를 운영을 하면은 나는 좀 내가 생각했던 좀 이상적인 어떤 조직 문화를 내가 있는 이 일터에 한번 녹여내 보고 싶다 하는 꿈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네. 보통 수직 구조에서 수평 네. 구조로 바꾸겠다. 네. 야, 그럼 산부인과계의 일론 머스크가 되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 수평적 조직이에요. 상징 인물인가요? 그렇죠. 아, 그래요? 모든 사람들과 다 소통을 하잖아. 이 의료계 쪽은 수평이 되면 안 되는 게 네. 이게 의료 상호가 날 수 있어요. 상명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는 일을. 일을 할 때는 수직적으로 그러면서 관계는 수평적으로 요즘 스타트업 하잖아요. 네. 그런 스타트업들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런 스타트업 같은 문화를 좀 그 병원에 녹여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스타트업 관련된 책들을 되게 많이 읽었었어요. 나는 어디서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특히 이제 피드백을 할 때 직원들이 이제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성격상
이렇게 누구한테 싫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늘 상명하복 구조에 좀 익숙한 구조다 보니까 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못해도 안 되지만 튀면 안 되는 문화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피드백을 해주고 제가 피드백을 받아본 경험이 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 그냥 이것만 했었었지.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로만 들으면 뭐 수평적 구조 뭐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산부인과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저희 병원에 이제 직원들이 되게 이렇게 좀 MZ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MZ 세대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러니까 뭐만 저는 되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수평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꼰대지. 알고 보면 꼰대잖아. 알고 나는 이미 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평적으로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치? 나는 이미 꼰대. 그래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병원을. 그치.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맞춰? 제 눈높이를 사실은 살기 위해서 그 문화를 찾아야 될 것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공공연생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피드백을 잘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책이 이거예요. 그 저희 그 리더들 저부터 해가지고 저희 실장들하고 같이 읽었던 책이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이었는데 잠깐만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일단 이걸 읽자고 한 것부터 온대야. 아니 병원 들어가서 일만 하면 되지 우리 원장은 책을 읽으래. 그리고 골 때린 게 뭔지 아니? 여기 다 접혀있다 막 이렇게 접어놨어. 거기는 왜 우래? 그게 우리 MZ세대랑 소통하는 원장의 자세야. 본인이 꼰대인 거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정확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이제 읽고 막 이렇게 밑줄도 치고 별표도 치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무 얘기를 하지 말자 이렇게 아무 얘기를 하지 말자 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갈등을 피하며 혼란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데 상사가 자기 생각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면 재앙이 벌어진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부터 내 생각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드러내야지. 그럼 어떻게 드러내지? 좋은 그 방법은 생각을 드러내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드러내지? 너 어디서 일어나 왔길래 한 행동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한데요. 너무 전형적으로 글로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꼰대야. 저희는 직원들한테 이제 책을 무료로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다는 책은 어떤 책이든 다 이제 무료로 하는데 보통 이제 친구들이 신청하는 책 목록을 보니까 저는 이제 다 같이 이런 책을 읽고 다 같이 우리가 이제 내부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내부 브랜딩이 되고 그래서 흘러내가면은 이 우리의 이런 브랜딩을 다 알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이 신청한 책은 카페 창업하는 거 그리고 어떤 친구는 건물주 되는 거 이런 책 막 신청하는 거예요. 정말 동상이 모이네. 네, 동상이 모여. 그래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책을 이제 다 사줬어요. 사주고 너도 읽고 다 읽어라. 어쨌든 우리 책을 많이 읽어보자. 이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래서 수평적 구조가 이렇게 됐나요? 저는 이게 언제 나온지 궁금해서.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병원은 안 되는구나. 도대체 뭐라고 하면은 너 이 책 읽어봐라 저 책 읽어봐라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하는 거지 뭐 얘기하면은 저기 일에는 격이라는 게 있어 이 책을 한번 읽어봐 그러고 근데 진짜 선생님 저희는요 저기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구글을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이거 한번 읽어봐 이러면은 숨 막혀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예. 맞대 진짜 제가 느낀 게 딱 그거였어요. 아무래도 처음 그 혼자 이제 지금은 같이 일하시는 원장님들이 저 말고도 네 분이 더 계세요. 근데 처음에 병원 혼자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상의할 분들도 없고 또 그 의학적으로 질문이 생겼을 때도 혼자 알아봐야 되고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실 분들이 생겨서 참 좋고요. 그리고 또 같이 병원을 이렇게 키워나갈 때 함께하는 저희 오픈 멤버들이 있어요. 그 멤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니 좋고요.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원장님과 이제 직원들 전부 다 성장해 나가는데 병원이 커지다 보면은 책임도 더 막중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이제 피드백을 원장님이 워낙에 잘해주시니까 원장님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구성원들이랑 더 로즈앤의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실수한 거를 얘기했을 때 그 용기를 칭찬부터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잘 되지는 않는데 뭔가 의견을 냈을 때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하기. 부정적으로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가지고 얘기하기. 이렇게 이제 이거 두 가지는 피드백이 되게 정교하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가 그 팀장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리더가 피드백을 안 하면 병원은 망한다. 그게 어렵고 그 피드백 실컷 하면 뒤에서 욕할 것 같고 하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꼭 피드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뢰. 신뢰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수평적 구조라기보다는 각각의 파트에서 가지는 역할들이 확실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호는 그냥 군대. 그렇게 싫어했던. 그리고 이제 진료 매니저라고 진료 어시스트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린이집 선생님.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역할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수평적 구조에서 제일 좀, 이건 진짜 굳하다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직원들이 창의력을 키울 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 그거를 하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그때 이제 저희 그 영화 인턴에서 보면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막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원이 강아지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강아지가 혼자 있는데 산부인과에 강아지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강아지는 그 영화 인턴에 나오는 강아지랑 너무 달랐어요. 네, 너무 짖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저희 병원에 직원 휴게실이 있었는데 거기다 개를 넣어놨어요. 근데 개가 너무 크게 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수술방에 누워있던 환자분도 너무 불안해하고 저 개소리가 너무 나요. 어떤 활동을 또 하시나요?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을 오빠 나 이럴 줄 알았어. 이제 워낙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고 나누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원래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서담채라고 하는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네. 아 그냥 혼자 보시면 되지 그걸 또 왜 또 사람들과 같이 읽으시려고? 피드백. 그것도 또 피드백이야? 그럼 책을 읽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아요. 피드백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같은 문장이라도 서로 다른 완전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고 되게 생각이나 사고의 확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었어요. 그리고 힘들거나 어려운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 멘토를 만나면 되게 좋은데 멘토를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서점을 갔었죠. 많은 멘토가 있는 그곳에서 책을 읽고 많은 거를 이렇게 얻고 했었는데 그런 멘토들을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면서 이렇게 나누면은 꼭 엄청 훌륭한 멘토가 아니더라도 많은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서담채를 만들었죠. 오신 분들이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오셨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책을 왜 좋아하는지 이 책을 좋아하는 거
이 책의 내용도 소개해 주시면서 막 서로 추천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읽지 않을 법한 책도 막 추천을 받아서 읽고 싶어지고, 그런 되게 장점이 있는 모임이고요. 제가 북클럽을 여러 가지를 좀 참여를 해봤는데, 이제 고독한 독서관은 이제 그때 읽었던 책을 이제 같이 이제 다 같이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그때그때마다 다른 게 뭔가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그게 되게 즐거워서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음료에 이제 철학이 들어있어요. 네. 네, 여기서 피드백 안 하시고 그냥 마셔주시면 돼요. 네. 이거는 좋습니다. 음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요거 제주 한라봉 모히또예요. 네. 그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숍이 필즈 커피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민트 모히또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약간 아류긴 한데 워낙에 그런 무드 좋아하셔서 제가 네. 준비해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재밌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맛있죠? 네. 그러면 선생님은 네. 아, 그 페이닥터 시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이제 혼자만의 삶이고. 네. 그렇죠? 혼자라서 좀 힘들었던 점도 있을 거고. 그죠? 네. 지금은 또 같이 있으니까 또 내가 네. 또 거기서 이제 병원을 운영하니까 같이 있지만 또 힘든 점도 있을 거고. 네. 어떤 게 더 힘든가요?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네, 훨씬 좋아요. 아. 네. 그러니까는 뭐 갚아야 될 대출 빚을 생각하면 이게 네. 확실히 다르기는 해요. 그런 네. 부담감은 네, 뭔가 이야기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봉지기를 할 때는 그냥 직원 동료였어요. 가장 그 친한 친구 한 명 빼고는 주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든 얘랑 얘랑 사이가 좀 나쁜 것 같네. 얘가 뭔가 얼굴이 이 구성원이 뭔가 이렇게 얼굴이 좀 안 좋은 것 같네. 뭔가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네. 아니면 우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 모든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 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게 다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여기 확실합니다. 뭔가요? 혼자서는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뭐죠? 다이어트 운동. 다이어트? 네, 그렇죠.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혼자도 힘들잖아. 지금 나보이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아니 충분해. 행복한 몸무게야. 아, 그러지 마세요. 진짜 오늘 또 본인을 그렇게 옥죄지 마세요. 일단 오늘 초대 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일단 보자마자 예 사람이 아니고 말이 한 마리 뛰어들어온 거죠. 말 근육 아니야 말 근육. 그죠? 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주에서 힐링 다이어트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네. 대표 사공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힐링 다이어트 캠프를 할까 보네 하죠? 힐링 다이어트 캠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주도 자체가 네. 환경이 힐링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라는 곳이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건 맞으니까 네. 그거는 그냥 얹어서 가는 거고 힐링은. 네. 다이어트는 여기 보니까 헬스클럽이니까 운동하면서 다이어트 되는 거고 네. 마지막에 캠프가 저는 궁금해요. 캠프는 뭐예요? 캠프는 이제 그러니까 어떠한 제한적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스장을 다니게 되면 오. 식단 관리라는 게 이제 집에서 일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숙소까지 운영을 하면서 예, 이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군대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셔도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캠프랑 단식원이랑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아, 다른 점이라면 네. 일단 단식원은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네. 네, 칼로리를 많이 제한하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 캠프를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한 다이어트는 그렇게 해야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네, 다이어트는 총 크게 두 가지로 분류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다이어트, 네. 2차 다이어트.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네. 거기까지 이르게 하는
게 1차 다이어트고 그렇죠. 그 만들어놓은 목표를 유지관리하는 게 2차 다이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다이어트를 한다면 2차 다이어트는 평생 가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에서 다 실패해 사실. 그게 그렇죠.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식으로 빼면 단식을 해야 유지가 될 것이고 지방 흡입을 했으면 지방 흡입을 계속 뭐 해야 뭐 이런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운동과 식이요법이기 때문에 말은 쉽지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과 식이요법을 토대로 예. 뺀 살은 다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예,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이죠 부정승이 휴가라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참 쉽지만은 이제 지켜지기 어려우니까 캠프를 해서 이제 가둬놓고 이제 제한적으로 그죠? 네, 야, 막 이제 막 쭉쭉 빠지는 거야 이제 그죠? 근데 그러니까, 네. 빼기 시작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내 마음은 이제 빼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면서 이제 몰래 여기 또 캠프니까 이제 맛있는 거 시켜먹고 이런 분들도 계시나요? 치킨 시켜먹고? 아니 그런 분들은 간혹가다 계시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인지를 자꾸 시켜드려요. 네, 대부분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인지 부조화라고 예, 먹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이제 탐닉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말 중에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많잖아. 네.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되게 젠틀하시고 네. 되게 부드러우시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다이어트를 했다 실패한 사람으로서 네. 저는 저의 트레이너가 저를 갈궈서 사실은 한마디로 갈궈서 뺐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진짜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표님은 너무 부드러운데 이러면 살 안 빠져 대표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말씀에 칼날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도 원래는 휘트니스 센터에서도 근무도 많이 해봤고 뭐 그쪽으로 뭐 창업도 많이 해서 근데 이게 업종의 어떤 형태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예. 되게 많이 많은 다이어트로 인해 많이 좀 지쳐 있고 좀 상처도 많이 가지고 그치, 있고 그러니까 얼르고 달래면서 조금 이끌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아까도 저보고 부드럽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이끌어 가다 보니 뭐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 막 무조건 다이어트 하면 윽박 지르고 예. 막 얼차례처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되게 약간 좀 상처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그걸 좀 치유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힐링 예 힐링 근데 예. 저는 약간 의외인 게 예. 어쨌든 요즘 인스타에 뭐 바디 프로필도 찍어서 많이 올리고 사실 예. 저는 그거 되게 피곤하거든요 보는 거 근데 그런 거를 더더더더 찍어야 사업이 잘 되시잖아요 예,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좋지만 뭔가 좀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군가한테 좀 뭔가 희망과 뭐 이렇게 좀 따스함 뭐 이런 뭔가 이제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는 아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아, 이 물건 참 잘 만들었네. 꼭 우리한테 필요한 물건이었어. 이런 개념으로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하게 부모님, 그러니까 조상님께서 권하듯이 네, 이거 잘해야 네, 절 잘합니다. 천천히 하나, 천천히 집중! 식단이 여기는 제가 느꼈을 때 다른 데보다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거든요. 좋은 식재료로 그리고 또 양껏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다이어트 할 수 있게 약간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곳을 운동을 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을 때마다 편안하게 하고 또 제 몸에 맞게 PT 처방도 해주고 식단도 이제 다이어트 식단을 일일이 제가 처음부터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삼시세끼 다 해주기 때문에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빵을 그러면 100칼로리를 먹으나 우리가 몸에 좋은 야채와 뭐 좋은 생선살이라든가 이런 고단백 식이섬유 식단으로 100칼로리를 먹었을 때가 완전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굶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올바르게 좋은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러닝머신 2시간 뛰고 달려도 떡국 한 그릇 먹으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집을 놔두고 좋은 공부방을 놔두고도 도서관에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분위기예요, 분위기. 뭔가 옆 사람이 뛰면 나도 뛰어야 될 것 같고 지금 10시, 여기도 그 수업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남들 다 가는데 뭔가 내가 거길 참여를 안 하면 뭔가 왠지 학교 다닐 때 좀 땡땡이 치는 느낌도 들고 여기까지 와서 너 뭐 하는 짓이니? 뭐 예를 들면 서로 이게 회원분들끼리 그럼 옆에 있는 회원은 살이 쭉쭉 빠지는데 나만 안 빠지면 또 그렇죠. 경쟁심이 네, 생기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서로 올레길이나 이런 데 같이 걷고 한라산이나 이런 데 같이 다니고 또 뭐 스킨스쿠버나 해녀체험 이런 걸 같이 하시게 되거든요. 여기 오시면 그러면 정말 끈끈해져요. 근데 더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식단이 되게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뭔가 전우회 같은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자기가 정말 친언니들도 많은데 친언니보다 더 친한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됐다고. 주로 그러면은 육지에서 많이 오세요? 거의 90%가 육지. 어?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가성비적인 부분으로 본인들이 판단을 하셨을 때 네. 아무래도 이왕이면 제주도 가서 올레길도 걷고 뭔가 제주 한 달살이 같은 느낌? 그러면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면 네. 사실은 애프터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사후관리가 조금 어려운데 다시 돌아오시거나 뭐 이런 분들 많은가요? 저는 오히려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사업적인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그 사회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많은 네,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 뭐 TV나 틀면 온통 먹는 방송이고 맞아. SNS도 보면 다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찌는다는 저도 결론을 내렸거든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에 그죠? 놓여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한테도 얘기 언제든지 살찌면 오시라고 편안하게 와. 네, 집에 뭐 친정집에 오듯이 언제든지 오셔서 편안하게 또 쉬면서 꼭 강박증을 갖고 몇 킬로를 빼야 될까 그러면 더 살이 안 빠지시거든요. 강박증을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언제든지 쉬러 힐링하러 우리 대표님이 어떤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지 드디어 왔어요. 어떻게 다른 트레이너랑 뭐가 다른지 다른 트레이너는 근력 위주야 근데 우리 대표님은 정신력 위주야. 맞죠? 근력과 정신력을 함께 가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때문에 처방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네, 많아요, 많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상당 부분 외모 지상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존감 문제로 결국은 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딱 보면 이제 진단이 나오시는 거죠, 어쨌든. 그럼요.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 이분이 뭐 얼마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몇 킬로가 빠질 것이고 또 너무 많이 빼도 좀 더 일부러 더 미용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전 또 냉정하게 얘기를 해드려요. 더 몇 킬로 정도 이상 빼실 경우 회원님은 뭐 이렇게 살 같은 데도 좀 처짐 현상이 있고 뭐 이래서 또 보기가 안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냉정하게 얘기를 근데 누가 해드리고. 봐도 날씬한데 그치 빼러 오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살쪘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SNS 보면 딱 삐싹 말라가지고 그게 가장 그 아름다운 몸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알고 있지만 모 연예인 분들도 밥을 많이 먹어요. 난 놀랬어.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되게 날씬해. 야 어떻게 저렇게 날씬할 수가 있지? 근데 화장실 가서 토하더라고. 난 그걸 내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완벽에 가까울수록 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그렇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교 우리가 학교 학창 시절 돌이켜 봐도 1, 2등 하는 3등에 있는 상위권에 있는 분들은 한 1, 2등만 떨어져도 너무 못 견뎌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꼴등 그 뒤쪽에 있는 분은 뭐 전교 꼴등을 하나 뭐 내 뒤에 두 명 있나 예 별로 크게 네, 마음이 편안한 거죠. 편안했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 감정적 허기를 만들어내고 우리 연예인들 분들도 보면
좀 안타깝지만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날씬한데도 뭐 스스로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네, 우리가 봤을 땐 다 가졌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만한 또 네, 스트레스를 본인이 수용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또 감정적 허기로 이어지고 꼭 마라톤을 1, 2, 3등 했다고 꼭 성적을 매기지는 않잖아요. 완주자한테도 박수를 쳐주듯이 그렇지. 저도 여기 오시면 회원분들한테 그런 포기하는 분들을 어쨌든 쉽지는 않거든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 아니고 아무리 저희가 맛있게 차려들어도 그리고 안 하던 운동도 해야 되고 알배김도 막 심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현이 어찌됐든 완주만 해봐라. 사주면 사주만 버텨보셔라. 그냥 어찌됐든 버티면 반드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칭찬하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멘트를 계속 제 나름대로 상담을 하면서 만들어서 이렇게 용기를 잡고 드리려고 저한테 하신 얘기가 아닌데 네. 그냥 지지와 격려가 막 느껴지니까 제가 막 힘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계속 그러니까. 유도를 해내야 돼요. 일단은 다이어트를 하실 때 막연하게나 다이어트 할 거라고 하면 그거는 거의 100% 실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 플랜을 짜시면 돼요. 일단 내가 만약 30kg 빼겠다. 그러면 이제 몇 개월에? 그러면 세 달에. 그러면은 세 달에 30kg 빼기로 했으니 한 달에 10kg. 그러면 일주에 2.5kg. 아. 이렇게 세부적으로 뭐. 먹었을 때 배출시키는 위주의 칼로리로 풍성하게 끼니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내가 목표량을 설정을 했으면 그 목표량을 반드시 달성하는 이런 다이어리를 작성을 하는 거죠.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오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네. 먼저 드셔보시고 맞출 시간이에요. 아... 색깔이 조금 특별하죠? 저희는 절대 시럽을 넣지 않습니다. 시럽은... 뭘까요? 대표님? 예. 뭐 커피 아닌가요? 맞아요. 단백질 카페 라떼라고. 아... 요즘에 갑자기 드셔보세요. 단백질 카페 라떼 이런 거 요즘에 편의점에도 팔아요.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니까 맞습니다. 왜 이 음료를 택했는지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아니 닭가슴살을 갈아서 주시 그랬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다이어트는 운동은 혼자라서 힘든가요? 운동은 혼자여도 힘들고 같이여도 힘들다. 하지만 좋은 파트너나 좋은 리더를 만나야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제가 맨날 회원님들한테도 하는 말이 이 살은 그 누구도 대신해서 빼줄 수 없다. 내가 만약 회원님을 대신해서 러닝머신을 띄워드릴 수만 있다면 저는 밤새도록 회원님을 위해서 걸어드릴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한 거지만 멘트로 화분하고 세상에 그런 부자인데 날씬하지 않을 분이 어디 있겠냐. 그렇지. 다 부자들은 날씬. 장수하고 다 그러지 않겠냐고. 세상에 돈으로 정말 날씬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본인이 무조건 수용을 해내야 되고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러닝머신, 뭐 유산소 이런 것들 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서 체념하면서 그냥 다시 러닝머신에 올라가지. 아, 회원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나는 이제 말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네. 선생님의 딱 한 가지 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나열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거기다 위트 살짝 넣으면은 1등이거든 네. 근데 위트가 없어. 맞아요. 아, 나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이제 싫어해요. 네. 이런 팀장 한번 같이 일해보시면 좋을 텐데. 나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나 무조건 들어갈래. 네, 저희가 산부인과라.